아우, 와,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가 저걸 까먹고, 너무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사실, 이, 제가 주루 코치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모든 미디어나 모든 코치 감독들이 제일 첫 번째 주루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격적으로 해라. 공격성이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지? 예, 공격적으로 했어요. 근데 피드백은? 공격적인 거와 무모한 거는 구분해야지. 그런 말이에요. 이건 뭐야? 그래서 저는 선수 때도 그 느꼈어요. 아니, 공격적으로 해랬는데 죽으면 무모하대. 이 판단을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모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공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코치들이 제일 잘하는 실수가 뭐냐? 라인 드라이브 조심해. 예, 알겠습니다. 야, 리드 한발더 나가, 더 나가. 리드, 더 나가. 그래서 라인 드라이브 조심한다고 판단 늦어서 3루에서 홈을 못 들어갔어요. 그럼 감독들이, 코치들이, 뭐 하냐,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수들한테 전달하냐면, 자, 공격적이다. 타이탄 경기는 공격성이야. 공격적으로 괜찮아. 고민되면 한 베이스 더다. 고민되면 그냥 가라.